좀 아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상현 선수가 코트에 들어왔고요. KT의 김상현이 코트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수연 성큼성큼 올려놓습니다. 이수연의 2포인트. 네, 이수연에게 저렇게 공간을 주게 된다면 저렇게 안, 네, KT 선수들은 외로워요. 네, 전지현 선수가 네, 호흡을 거세게 쉬는 장면이었고 지금은 또 교체아웃 되면서 코치님께 지시를 받는 장면이었습니다. 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길게 내줬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박윤우 선수가 오! 드디어 점프점을 터졌습니다. 어느덧 득점 장면. 그렇죠. KT 21번 최시훈 선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레이업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렇죠. 한 명을 잘 제쳐냈거든요. 자, 이렇게 박자를 그렇죠. 경합 상황이었는데요. 박윤우. 자, 몸부림을 치면서 공을 지켜냈습니다. 네, 전지현이 볼을 주워들었어요. 자, 드리블이 조금 투박했습니다. 네. 광민준 속공해서 마무리 지을 올라가는 데요. 엔드원 만들어냈습니다. 광민준의 득점 인정 상대방 측입니다. 네, 정말 양팀 통틀어서 오랜만에 나온 득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깔끔하게 올라갔고요. 네. 올라가면서 터치가 있었습니다. 지금 KT의 볼이 선언됩니다. 지금도 박윤우가 나가는 장면에서 드리블이 조금은 네 스크린 플레이 서졌고요. 벗겨내고 들어갑니다. 오른손 레이업 성공합니다. 자, 후반전 첫 득점은 박윤우 선수가 기록했습니다. 네, 전반전에도 기록을 해줬는데 네. 후반전 첫 득점도 박윤우 선수가 올렸습니다. 올라갔는데요. 그대로 응수했습니다. 창원 LG에 달아오르게 했는데요. 네. 김도현 선수의 득점 장면이었고요. 지금도 어깨를 먼저 밀어넣었기 때문에 골문까지 줄 것을 찾습니다. 전지원에게. 전지원 열렸습니다. 전지원의 플러터 득점 성공합니다. 전지현 오늘 경기 첫 득점입니다. 네, 전지현 선수는 득점이 성공시켰습니다. 네, 김도현이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지금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지금 전지원, 굉장히 빨라요. 네, 전지현 선수는 반칙이 아니냐는 어떤 액션이 있었는데요. 부르만지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만큼 네, 지금 다시 보시죠. 이제 코치와 네 선수가 친밀하다는 거겠죠. 그렇죠. 네, 신발끈을 묶어줘서 고맙다. 이런 느낌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앞쪽으로 공은 어디로? 자, KT 박윤우 레이업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멋진 기술이 나왔습니다. 네. 자, 다시 나오죠. 여기서 지금은 굉장히 수비를 자연스럽게 벗겨내고 올라갔습니다. 자, LG에서는 이렇거든요. 네. 네,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자책골을 넣게 되면 상대편 주장 선수에게 이득점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네. 열렸어요. 자, 노마크였는데 넣지 못하네요. 오! 에즈리의 엔드원이 터졌습니다. 이진희 선수가 할 땐 또 하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경기장 내에서 멋진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부딪히면서 올라갔습니다. 자, 이진희 선수의 추가 자유투.